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3월 7일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르핀에서 어린이 200명을 포함해서 시민 2000명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관 합동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시오르드에서 러시아군 헬기가 파괴되어 드니프르강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격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의 점령을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시위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 주민들은 러시아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 시위대와 러시아군 간의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헤르손 최대의 쇼핑몰 센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반파가 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미콜라이우의 주거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지대공 미사일인 SAM 판치르가 노획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루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에 의해 기습 공격을 당해 러시아군이 섬멸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 수송대가 격파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3차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협상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면 언제든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사실상의 독립, 우크라이나 헌법으로 어떤 국제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할 것,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각종 제재가 예상이 됩니다. 비우호 국가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나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쿠릴열도 남부가 원래 일본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군의 피난민 공격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증거를 확보한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족 4명에는 10살, 8살 남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한 전쟁 범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